Nguyễn Quỳnh Wink 있나? Wink 있나? Right. 씨, okay. 자잘 썼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서 고쳐볼게요. 자 즐거운 반 모임. 자 I corrected. 기대되는 크리스마스 파티. 학생이 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모임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없어요.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But I corrected.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시험이 소리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은 모임에 참석해요. 자, 크리스마스가 2주 정도 남았는데 때마침 기말고사 아, 기말 시험이 끝나므로 저는 친구는 크리스마, 크리스마스 날에 모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corrected 올해 기말고사 기말고사가 크리스마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소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예요. 크리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미나 집에서 저녁 7시에 만나서 호이 호안 게엠 호수 근처에 있는 바베큐 식당에 갈 거예요. 자, 이렉 자, 우리는 미나 집에서 저녁 7시쯤쯤 만나서 모두 함께 호안 게엠 호수 근처에 있는 바큐 바베큐. 오케이? 바베큐 식당에 갈 계획이에요. 모임에서는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공유할 거예요. 자, I corrected. 그 식당에서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게다가, 모임에 갈 때, 각 친구는 비밀 선물을 가지고 음식 준비를 기다리면서 선물을 교환할 예정이에요. 네, I corrected. 모임에 참석할 때, 우리는 각자 친구들에게 줄 비밀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교환할 거예요. 우리가 식사한 후에 노래방에도 가려고요. 노래를 같이 부르면 시험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릴 뿐만 아니라 서로 친분이 붙이겠지요? 붙이겠어요? OK, I corrected. 우리는 식사 후에 모두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를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대되는 크리스마스 파티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은 모임에 참석해요. 올해의 기말고사가 크리스마스 christmas party. christmas p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거예요 우리는 미나 집에서 저녁 7시쯤 만나서 모두 함께 호안 s 호수 근처에 있는 바베큐, 바베큐, s t s p r r y 바베큐 식당에 갈 계획이에요. 그 식당에서 한국 음식과, s p a r s r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모임에 참석할 때 우리는 각자 친구들에게 줄 비밀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교환할 거예요. 우리는 식사 후에 모두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를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 거예요. n g u y 잘했습니다. 자, 화이팅.